안녕하세요. 오늘의 야생화는 미국 가막사리입니다. 미국 가막사리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기화식물이며 환삼덩굴, 개망초와 같이 토종식물의 생태를 교란하는 식물입니다. 전국의 하천변이나 습기가 많은 풀밭에서 자라는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이며 줄기가 자주색으로 높이는 1m 정도 곧게 자라며 전체에 털이 없고 가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 노란색 꽃을 피우며 8에서 10개의 꽃받침이 길게 나와 있고 씨앗은 늦가을에 검은색 바늘처럼 생긴 도깨비 바늘 끝부분에 포크같이 생긴 두 개의 침이 있어 다른 물체나 동물의 몸에 잘 붙어 이동합니다. 어리고 연한 수는 꺾어 살짝 데쳐서 찬물에 우려낸 다음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효능은 전초를 낭파초라 해서 한약재로 쓰이는데 열을 내리고 해독 기능과 폐를 맑게 해주며 살균과 소염 등의 효능이 있어 폐결핵,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임파선염, 대장염, 이질, 습진과 오매 치료에도 약용을 한답니다. 가막사리 이름의 유래는 어린 잎을 삶으면 까만색을 띠게 되어 검은색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꽃말은 아라리 연근 사랑이랍니다. 꽃말에 너무 좋은 뜻이 있네요. 아라리 연근 사랑. 언제부터 그 개울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자마자 널 알아본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도 보기 전에 그저 예쁘기만 하구나. 아라리 연근 사랑이 꽃송이송이 어쩜 귀엽기도 하여라. 내 사랑 아라리 아라리 연그러 꽃으로 다시 피어보자꾸나.